산 지붕 아래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하숙집, 추억으로 간직한 분들 많죠. 2024년 하숙집은 조금 다릅니다. 영화관에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갖춘 코리빙 하우스. 경제카메라 신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7년 하숙집입니다. 대학생들이 끼니 때마다 함께 식사하고 하루 일과를 나누는 공간이었습니다. 대학가 인근엔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대 하숙집을 찾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취는 막 보증금도 있고 너무 계약 기간이 기니까. 근데 하숙하면은 그냥 학기에 맞춰서 또 계약할 수 있고 또 아침이나 저녁 챙겨주시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가지고 하숙 선택. 직장인으로 대상을 넓힌 2024년판 하숙집 코리빙 하우스는 개인 침실은 물론 다양한 맞춤형 공용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의 코리빙 하우스에 입주한 서재용 씨는 퇴근 후 공용 주방에서 식사를 합니다. 공용 공간에서 영화를 보거나 운동도 합니다.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는 이제 전세방에서 이제 살았었거든요. 전세 사기가 좀 염려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세 계약 2년 단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2년 동안 한 공간에 좀 뭉겨버리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코리빙 하우스는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용 공간에서 열리는 모임이 많다 보니 월 3만 원을 내고 쓰는 와인 스토리지는 꽉 찼습니다. 다른 코리빙 하우스엔 현관 도어락부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가전이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그냥 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에어컨을 켜놓고 시원한 쾌적한 자기 방에 들어와서 더 잘 쉬실 수도 있고 시간도 아끼실 수 있고. 전세 사기 우려도 2030 세대가 이곳에 몰리는 이유입니다. 기업형으로 운영돼 보안 우려가 덜하고 집수리나 가전 고장 수리도 쉽습니다. 전자계약도 가능해 부동산 거래가 어려운 외국인도 많이 찾습니다. 입지가 좋을수록 월세나 보증금이 높아지는데 비싸게는 월 14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입주자가 늘어나면서 지자체도 안심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리빙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제카메라 신무경입니다.